어때요? 어때요? 아, 뭐야 그게? 왜요? 이상해요? 그러니까 내가 그날 산옷 중에서 한 벌 가져오려 했더니 왜 안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? 자요. 뭐야 이거? 가져가시라고요. 내가 사준 거 아니야. 그걸 제가 왜 받아요? 부담스럽게. 아,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 옷인데요. 직접 만들었다고? 네. 제 기획안 보시면 아시겠지만. 이사님.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얘기 못해?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아, 보면 몰라. 일하잖아. 자리 좀 비켜줄래요? 네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. 상속 서류 분실됐어요. 뭐? 누구 짓인지 몰라도 정 이사가 거미 심판 청구하러 가다가 괴한들한테 당했어요. 무슨 소리야? 차근차근 얘기해봐.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. 그 상속 서류가 등록되지 않으면 작년 유언장대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질 겁니다. 거긴 최진영의 이름이 없어요. 대신 이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.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. 홍 실장님은 가셨어요? 어. 아니,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... 어? 아니야. 좋은 일이지 뭐. 최신영이 이제 얼씬도 못할 거야. 네? 오늘부로 상속자 자격 박탈. 정말요? 하루아침에 신데렐라 됐다가 거지 왕자 된 거지 뭐.